일제강점기 때 양곡을 반출하기 위해 전라도와 경상도를 잇는 철도가 개통됐죠. 바로 경전선입니다. 현재 경전선은 경남 밀양과 광주 송정을 잇는 300km 구간을 말하는데요. 경전선 고속전철화 사업에 순천 지역 노선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서 각 지역 주민들이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요. 논란 속에서 국토교통부가 첫 주민 설명회를 갖고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민들은 노선의 지중화를 요구하며 설명회를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서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전선 노선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예정된 순천 건강문화센터 앞입니다. 1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일제히 피켓을 들고 사업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경전선의 도심 통과 구간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도심 내의 교통안전의 문제나 지금 현재 한 6번 정도 다니고 있는데 이게 46번 넘게 다니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생기는 소음, 다양한 민원들이 발생을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주민설명회는 지체 없이 시작됐습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목적에 대한 용역사의 브리핑이 진행됐습니다. 용역사인 동명기술 측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시내 구간에 설치된 선로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 한 가지와 일부 도심 구간을 우회하는 노선 한 가지를 내놨습니다. 따라서 순천 고속 구간만 비전철화가 돼 있고 현재 미계량 구간이라서 전철화 고속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의회는 일방적인 설명회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설명위에 죄송합니다. 저희는 순천 시민의 의견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전철화 사업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순천 시민의 의견서를 전달하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을 통과하는 구간을 지중화하지 않는 이상 사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지시로 오늘의 전략 환경 영향 평가도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후 수순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시민 대책위에서 제출했던 내용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의견을 제출한 내용들을 다시 담아서 주민 설명회를 다시 한번 개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기에서 확답을 해주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이 좀 나올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단 소동 끝에 마무리된 국토교통부의 첫 주민 설명회. 시민사회단체는 경전선 순천 노선에 대한 주요 의견을 문서로 정리해 직접 전달한 가운데 경전선 고속전철화 사업에 반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